추석에 먼길 떠나시는 분들 많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 안전하게 다녀와야겠죠? 오랜 시간 운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피곤한 만큼 사고 위험도 따를 텐데요. 백경민 기자가 장시간 운전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오랜 시간 운전을 하면 서 있을 때보다 1.5배 이상 체중이 허리에 실립니다. 운전대를 오래 잡고 있을수록 허리는 긴장 상태에 놓이고 심하면 요통을 동반하게 됩니다. 특히 엉덩이를 앞쪽으로 빼 반 정도 누운 채로 운전하거나 고개를 내밀고 장시간 운전하게 되면 긴장성 근육통을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갑이나 소지품을 뒷주머니에 넣고 삐딱한 자세로 운전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갑작스럽게 허리를 비틀거나 굽히면 오히려 허리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목과 어깨는 천천히 좌우로 당겨주고 허리는 꼿꼿이 세워 몇 초간 뒤쪽으로 힘을 주는 등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익히면 좋습니다. 특정한 근육이 계속 수축되고 긴장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 노폐물이 쌓이면서 근육성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렇게 장시간 운전할 때 특히 차량이 정체될 때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 스트레칭을 해주면 근육이 풀어지고 우리 스트레스 해소에도 아주 도움이 되겠습니다. 혈당 수치가 낮거나 당뇨가 있는 경우 차량 안에 당을 충전할 수 있는 먹거리를 보충해두면 좋습니다. 오렌지 주스나 요구르트, 사탕 같은 간식은 몸에 빨리 흡수돼 혈당을 올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면 초콜릿은 소화를 시키는 데 시간이 걸려 저혈당을 대비한 음식으론 적절치 않습니다. 실제로 운전하는 도중에 저혈당으로 의식을 잃어 사고로 이어진 사례도 많아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인들도 아주 뭐 술을 많이 마시고 식사를 거른다든지 하는 원인으로도 다 충분히 저혈당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종류의 음식들을 좀 같이 구비하고 운전하는 것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오랜 시간 운전할 때 의자 기울기를 90도에서 100도로 맞추고 바짝 당겨 앉는 것이 좋다면서 한두 시간 간격으론 꼭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HCN 뉴스 백경민입니다.